안녕하세요. 저는 관계사 끝부분에 이제 오죠. 복학 관계사란 걸 배울 텐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시험 나오는 거는 뭐 정해져 있긴 한데요. 이거 봅시다. 얘부터 해볼게.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위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선행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한 거야? 얘를 꾸민 거예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뭐입니다. 이거지. 그런데 잘 들어요. 왓할 때 했던 거야. 요 새끼하고 요 새끼를 합쳐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왓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단을 찢은 다음에 앞에 게 뭐라고? 선행사 역할인 거고 요 새끼가 무슨 역할이다? 관계대명사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거야. 이해갔지?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Anything which you want to 이랬다고 쳐봐. 달라진 거 얘 하나밖에 없지. 이해 갔어? 그럼 이 새끼도 요 두 새끼를 합치면 뭐가 될 수 있어? 똑같이 what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말 이해 갔지? 그런데 잘 봐. 여기는 그냥 thing인데 여기는 anything이야. 자, 의미가 뭘 뜻이 있어? 모두라는 또는 모든 것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지. 이해하고 있지? 이럴 때 이 새끼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whatever로 바꿀 수 있어. 자, 여기 잘 봐. 여기에서 이 what you want야. 여기서 이 what you want가 이끄는 절 전체가 무슨 역할을 했어? 주어 역할을 했지. 그러니까 무슨 절이야 이거? 명사절이야. 여기서도 위치 에버부터 유 원트까지가 무슨 역할을 했어? 주어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단 이 새끼는 에버가 없고 에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들어. 여기서 와데모가 맞아요? 와시 맞아요? 그거는 따지는 거 자체가 또라이야. 따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차이 볼 게 없어. 의미 차이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럼 어떤 뜻이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그 차이밖에 없다고. 일종의 무슨 말이니까 에버가 붙음으로써 줘봐. 에버가 붙음으로써 뭐가 강조됐어? 어떤 의미가 모두의 뜻이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는 what이 맞냐 whatever가 맞냐 물어본다는 고르는 것 자체부터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그냥 둘 다 맞는 거야. 그냥 무슨 말 이해는 가고 있지? 그럼 잘 들어봐. 왓이 이끄는 절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에버가 이끄는 절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이게 별표야. 자, 그러면 뭐뭐 이 에버가 붙은 절을 뭐라 그래? 이걸 복합관계사라고 그러는 것뿐이야. 자, 그러면 뭐뭐 에버가 붙었다. 그러면 잘 들어. 첫째, 무슨 절 역할을 한다? 명사절 역할을 한다. 됐지? 두 번째, 뜻이 남다르다. 세 번째 특징, 이게 별표야. 잘 봐봐. 뭐가 없다? 선행사가 없다. 이해 갔죠? 다시 한번. 뭐뭐, 그러면 후에버, 와레버, 위치 다 있겠지, 그지? 에버가 붙으면 명사절 역할이야. 이해 갔지? 그럼 잘 봐봐. 에버를 빼고 나면 이 왓이니까 여기부터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불완전해야 돼. 관계대명사니까. 단 일반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없다. 그 얘기야. 뜻은 좀 남다르다. 어떤 뜻이 있어? Anything. 이해 갔지요?
또 anyone 이런 식의 any 모든의 뜻이 담겨 있다. 자, 그런데 명사절. 그다음에 이 새끼는 무슨 역할도 한다? 부사절 역할도 한다. 그럼 이거는 이건지 이건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 자료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에버절 덩어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가 있으면 역할인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부사 역할이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해석도 남다르다. 되셨지? 무슨 말인지. 특히 요 부사절일 때 요 해석이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해. 양보적 해석이 있다. 뭐뭐 이더라도 일지라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그러면 ever가 붙으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뭐 anything이라든가 anyone의 모든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뭐뭐 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는 양보적 해석이 있다.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명사 지를 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부사 지를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리 파악이 일단 돼야 돼 또. 그러니까 ever가 붙었다고 쫄지 말고 일단 저 큰 개념 갖고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개념 이거야. 선행사 없다야. 일단 큰 짧은 거부터. 자, 그러면 여기 좀 봅시다. 이거 구문하면서 내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자, 원하는 거 사 해봐. 원하는 거 사 해봐. 바이 쓰고 바 어떻게 볼까요? By the thing which you want. 자, 그러면 이 문장 물어보자. 이 문장의 목적은 뭐야? 이 문장의 목적은 뭐야? 어? 뭐긴 뭐야? 더 씽이지. 이 새끼가 목적어야. 이 새끼 뭐 한 것뿐이야 그냥. 꾸민 거잖아. 관계사절은 무슨 절? 관계대명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 형용사절이지. 위치니까 여기 목적어 빠진 거고. 너가 원하는 거 사. 이거 아니야. 됐어? 그럴 때 봐봐봐. 요 새끼를 뭘로 바꾸는 거야 그럼? 요 새끼 뭘로 바꾸는 거야? 빨리 말해. 여기.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게 와스로 바뀌는 거야 이게. 그래서 what you want 돼가지고 자 아까 그랬잖아. what죠 무슨 절? 명사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를 뭘로 보는 거야? 목적으로 보는 거지. 덩어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감각이 덩어리를 알아보는 눈이 영어에서는 그게 끝이야. 덩어리 보다 보면 영어는 그 합격 못해.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요 새끼를 요 싱절에다가 이렇게 볼게. Anything you want야. 아니, 소리. 요 위치까지 써줄게. Anything which you want라고. 그럼 똑같이 여기서 목적은 이 새끼지. 여기부터 여기는 뭐 한 거야? 얘를 꾸민 거는 이 문장하고 똑같지. 뭐만 바뀌었어? 그냥 thing이냐? 아니면 anything이냐지. 뭔 뜻이야? 원하는 그거 사. 이거지. 이건 뭔 뜻이야? 원하는 건 anything. 뭐든지 다 사. 미치는 거지. 얘가 써? 이럴 때, 요 새끼, 요거. 요 새끼를 합친 게 뭐란 얘기야? 요게. which ever도 되지만, 이게 whatever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두 개는 뭔 뜻이야, 바람? 밑에 거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요. 자, 그러면, 그럼 이 새끼의 차이는 뭡니까? which하고 what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 됐지? 그럼 잘 봐봐. 야, 여기 왓이니까 여기도 왓으로 이따 가볼게. By what you want 무슨 말이야? 네가 원하는 거 사라. 그러면 by whatever you want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라. 봐봐. 이거 ever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했어? 지웠다. 흰색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이거 whatever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 다 사오면 말 잘못하다가 작성 아니면 거지돼요. 이해가고 있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요 새끼하고 요 새끼 차이는 뭐야?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야. 잘 봐. 그러니까 잘 봐봐. what이 맞냐 whatever가 맞냐를 이 문장 가지고는 못 물어봐. 이해가고 있어? 그냥 what도 되고 whatever도 된다. 둘 다 틀린 문장이 아니니까 OX 문장 나오면 그냥 되는구나. 그럼 끝이야. 이해갔지? 이거는 돼야 안 돼. 시험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음 좀 틀린 문장을 고르셔. 그래 놓고 by 이렇게 해놓고 which you want.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지.
아, 이건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되는데, 선언사 있어야 되는데, 선언사 어디 갔냐고. 근본에서 틀린 거라고. 이 새끼 뭘로 고치라는 얘기야? 와서 고치라는 얘기야? 아니면 선언사 뭘 넣던가? 뭘 넣을 거야? 그냥 바꾸는 게 더 낫지. 어쨌든 아닌 거야. 끝난 거라고.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야. 맞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왁과 위치의 차이는 뭐야? 있어, 내가. 자, What movie do you like?야. Which movie do you like? 여기서 단서가 있다 그랬지. 여기서 왁과 위치의 역할은 뭐 한 거야? 무비를 꾸미? 일종의 말하고? 형용사지. 왜? 왜 형용사야? 겁먹지 말, 좀 이따 이거 나와. 왜 형용사야? 아, 씨발, 명사 꾸몄으니까 형용사지. 근데 뭐야? 물어보는 말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를? 의문 형용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다 중1, 중2 때 배웠던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치? 무슨 영화를 당신은 좋아합니까? 무슨 영화를 좋아합니까? 그럼 차이는 뭐라 그랬어? 자, 와서는 범주가 없는 거고, 얘는 범주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이거는 선택이야. 알겠잖아. 내가 이거, 내가 저거 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드는 게 뭐야? 선볼 때,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What do you, 이해갔지? What movie라고. 됐어? 사람 찔러주는 거 두 개, 이거 아니야. 영화 보러 갔더니 사람 찔러주는 영화가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어. 무슨 영화 보실래요? 그때는 위치 무비가 될 수밖에. 왜? 세계 중에서 선택이다. 뜬금없이 위치 무비 그러면 도대체 미치는 거지. 도대체 뭘 갖다 크다는 건데 도대체. 이해 갔어? 무슨 차 좋아하세요? 아우 좋죠. 차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녹차 얘기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해 갔지 말인지? 그럼 잘 봐봐. 이거 이 느낌 그대로 살려. Whatever you want 무슨 말이야? 범주 없어. 그냥 막연하게. 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말만 다 해봐. 이럴 때야.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원하는 거 다 골라. 이런 식의 뉘앙스라고. 어쨌든 간에 what you want, which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는 다 명사절 구조다. 녹화 필기해놓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 했어요 이제. 이제 사람으로 좀 옮겨볼게. 근본적인 거 다 한 거야. 자, 기억해. 에버가 붙으면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뭐?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이다. 에버가 붙었기 때문에 뜻이 좀 특이하다. 중요한 거. 선행사 없다. 시험이 존나 쉬워. which, ever, whatever가 나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으면 선행사가 있다. 그냥 0.5초 만에 답이야.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면 죽었다 껴도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무슨 말 이해는 가고 있지?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착한 사람은 환영받을 겁니다. 해봐. 원 시작. Who is kind will be welcomed. 됐지요? 똑같아. 이제 사람으로 바꾼 것 뿐이야. 지금 whatever, whichever 붙었잖아. 이제 그 사람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동사가 있어. 이게 동사겠죠. 주어는 당연히 예고. 이렇게 된 거고 이 새끼는 얘를 꾸민 형용사절이지. 자, 이제 그대로 갈 거야 이제.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Anyone who is kind will be. 아, 그럼 느낌 들었지? 여기서 이 one who는 못 바꿔요. 그냥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느낌이 들어갔을 때 요 새끼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whoever is kind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whoever부터 kind까지가 전체가 무슨 역할이야? 주어 역할이야. 얘가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봐. 진짜 중요할 건지 여기야. 잘 봐. 여기 지금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후 에버절 잘 봐. 그러면 자 1번 에버절 무슨 절? 명사절. 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리가 있어? 주어 자리가 있는 거 일단 오케이. 2번 뭐? 뜻이 뭐라고? anyone. 자 친절한 사람이고 이거는 친절한 사람 모두 지금 친절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환영 받을 겁니다. 의미 확인해.
세 번째 뭐? 선행사 없는 것도 확인하셔. 여기까지 콜? 이해 갔어? 자, 그런데 진짜 존나게 중요한 거 있어. 이거 봐. 이제까지 무슨 자리에 쓰였어?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후에 뭐라 그러면 작살나! 죽는다 그러면. 잘 봐.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주어가 아니야. 덩어리가 주어일 뿐이야. 이 새끼는, 이 후는 여기가 동사기 때문에 결정된 것 뿐이야. 이 전체가 주어 자리에서 후에버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말해봐봐. 이게 전체가 주어 자리니까 후에버면 이 자리는 무조건 후에버밖에 못, 후에버가 못 온다는 이 결론이 나오잖아, 논리가. 그게 아니라고, 여기 문맥상 구조적으로 요 안에,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 안에서 여기에 뭐도 올 수 있어. 후메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건 나중 문제란 말이야. 주어 자리니까 후에버라 그러면 작살내. 그런 새끼들 많아. 자, 격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요게 동사니까. 이 덩어리 안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덩어리 전체가 주어일 뿐이야. 자, 그럼 여기 후메보는 얘도 들어주세요. 어, 들어줄 거야. 절대 그러지 마. 주어 자리니까 후에버 그러면 작살난다고. 여기 후메보 써놓고 무지고는 자, 그럼 틀렸다 그래. 왜? 주어 자리잖아. 이제라고 자빠졌다고. 알아듣고 있어? 적은 어디서 그러지? 그러니까 에버가 붙었으니까 뭐자 에버가 붙었으니까 이 새끼가 없다 생각해. 이해 갔어? 뭐? 에버 때문에 선행사 없다. 에버가 뜻이 뭐라고? anyone이라고. 내 안에 뭐 있다? 선행사 있다. 내 안에 선행사 있다야 똑같은 거 있지. what도 내 안에 선행사 있다고. whatever도 내 안에 선행사 있다. 차이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차이밖에 없어. 됐지? 이제 봐봐. 요게 이거니까 선행사 없다. 이게 왜 후야? 주어 자리 때문이 아니야. 이주의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인지 봐. anyone who is you. 이거 주격이었잖아. 그러니까 후에버야.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었으면, whom이 있었으면 후메버겠지요. 여기까지 콜? 자,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고, 순서대로 빨리 써놓고 외워. 이제 문장 외워. 이제. 자, 친절한 사람은 환영받을 겁니다. 친절한 사람은 모두가 환영받을 겁니다. 친절한 사람 누구라도 다 환영받을 겁니다. 순서대로 외우세요. 그럼 이제 후메버가 되는 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예문 외우시는 거야. 에버절 작년에 18년도에 어우 18년이 갔어요 드디어. 18년도에 내가 내 기억으로만 서너 문제야. 에버절 들어간 문제가 반드시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몇 시험 최대 몇 개까지 보지? 세 개 보나 네 개 보나? 실력 빼면 두 개밖에 못 봐? 날짜가 같아서 최대 보는 게 두 개야? 어, 그만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다른 측면일 수 있으니까. 한 세 개 정도만 본다 그러면 내가 100% 장담해. 100% 나와. 근데 한 두 개 정도 본다 그러면은 내가 지원한 구조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100% 나와. 아마 올해 뒤지고 나 끝나고 나면 이 에버저 안 나올, 올해는 무조건 100% 나, 그러니까 100% 나오는데 이제 내가 시험 보는 것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건데 한 개 정도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세 개 정도 본다 그러면 100% 나온다고 봐야 돼. 세 개 못 봐?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없나? 서울시랑 지방 같잖아. 그렇게 그래서 못 보는 거지. 나와. 자, 보다 여기 봐. 그러면 후메보가 주어 자리지만 후메보가 오는 거 알려줄게. 비교해 볼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돼. 자, 이거 볼게. One who is kind will be welcomed. 이렇게 돼서 착한 사람은 환영받을 겁니다. 이게 주어잖아, 그지?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가 되면, 이게 뭐가 되면, anyone이 되고 who is가 되면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다? whoever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똑같은데 이렇게 볼게. one whom you invited will be welcomed. 그럼 이제 답 나왔지? 똑같은 원이야. 여기부터 여기는 뭐였어? 얘를 꾸몄어. 얘는 주격이야. 이 새끼 목적격이잖아. 왜? 주어 여기 타동사 여기 목적. 너가 초대했던 사람은, 네가 초대한 사람은 환영받을 겁니다. 끝났잖아. 뭐만 바꾸면 돼.
뭐 뭐야 씨 여기다 뭐야 anyone whom 하면 되는 것이야. 너가 초대한 어떤 사람이라도 환영받아야 돼. 네가 초대해. 내가 다 받아줄게. 이 얘기잖아. 그럼 시작. 로세키가 뭐가 되는 거야? Whomever you invited will be.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가 whom이 나온, 이거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 whomever부터 어디까지는 invited까지 전체는 주어 자리야. 주어인데 왜 whom이에요? 또라이야 또라이. 그냥 난 아메바다 생각하시면 돼. 이해 갔지? 그래서 아까 말한 거랑 이거라면서 순서대로 하면서 싸그리 외우면서 아 요거 anyone whom이 whomever. 다시 말해 ever니까 뭐가 없다? 선행사 없다. whom이니까 뒤에 목적어 빠졌다. 덩어리는 주어다. 해석은 이 뜻이 들어간다. 끝. 다 한 거야. ever죠. 이걸로 끝이에요. 시험지 뭐 나올 거 같냐? whomever가 맞아? whoever가 맞아? 그렇게 안 물어봐. 근데 존나 쉬워. whoever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 있어야 되고 동사 나와야 되고 whomever 나오면 뒤에 주어 되면 타동사 일반적 가장 기본적인 거 타동사 나와서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돼. 그 쉬운 걸 못 풀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아 격도 못 타주고 있다. 그러니까 격을 주어 자리니까 whoever라 그러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특히 전치사 뒤에서. 이해 갔지? 전치사 뒤에서. 자 이거 볼게. 시험 나오는 게 이제 이해문이야. 늘 나오는 게. 자 착한 사람에게 봐. 착한 사람 그대로 갈게 이제. 착한 사람에게 그 책 주세요 해봐. 자 그대로 갈 거야. Give the book. 그 책을 줘. 누구에게? To one who is kind. 이제 끝났을 거야. 됐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서 who is kind는 뭐 한 거야? 얘를 꾸민 거죠. 자 물어볼게. 이 문장에 요 전치사 요 새끼가 전치사야. 요게 전치사잖아. 요 원이 뭐야? 빨리 말해. 전치사의 목적어지. 아 듣고 있어? 그 책 줘. 착한 사람에게. 끝났네. 아까 똑같이 갈 건지 뭔지 알겠지? 자 요 새끼 뭘로 바꾸면 돼? Anyone who is kind. 요렇게 된 거고 anyone. 뜻이 바뀌었지. 그럴 때 요 새끼가 뭘로 바뀌는 거야? Whoever is kind. 여기잖아. Who라고. 여기에 whomever 하면 안 된다고. 어! 전치사 뒤에 목적격 아니에요? 죽는다. 작성한다고. 어? 뭐가 목적어야? whoever부터까지가 이 전체가 목적어인 거지 whom에게 자체가 목적어가 아니라고. 이미 원이 목적어고 anyone이 목적어였던 거잖아. 근데 그 to whomever 근데 전치사 주니까 목적어 이런단 말이야. 왜? 전치사 빠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in which to whom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이해갔지? 별표야. 그럼 잘 봐봐. 여기는 똑같이 바꿔볼게. whomever 뭐, 왜 못하? 시작 똑같이 시작. one who you love. 됐냐? 됐어? 목적격이잖아. 해봐. 그 책을 줘.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기 뭐 쓰면 돼? 시작. anyone whom you love. 됐지? 그럼 이 새끼가 뭘로 바뀌는 거야? whomever로 바뀌겠지. 알아들었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대로예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전치사 뒤에니까 또 목적격 이런단 말이야. 또 whomever 이런다. 그렇게 가는 거야. 격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그 절 속에서 결정되는 거야. 별표 수억대야. 이해문 다 외워버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야. 알았지? 싸그리 외우셔야 돼. 그리고 그래서 그래야 왜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여야 돼. 그냥 외워가지고는 안 돼. 절대. 첫 번째도 이해고, 두 번째도 이해고, 세 번째도 이해야. 그럼 세 번, 네 번 정도 이해하다 보면 암기되어 있을 거야. 여기는 whomever you love야.
전치다 투니까 훈 그러면 작살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최근에 6이 나왔어요. 아유, 요 샹넘오 새끼들 아주. 아유, 샹넘오 새끼들. Give the book. 투. 보세요. Whomever you think is kind. 맞아요. Whomever. 여기 봐. 투 나왔죠? 요 유싱크 뭐야, 빠른 말에. 삽입이지. 뭐야? 동사지. 시작. 뭐야? 후에버야. 이 향놈을 새끼들이 에버절, 후에버, 후에버 사이에서 뭐가지고 삽입절 와가지고 또 장난친 게 최근의 문제. 내가 진짜 죽경 나면 내가 삽입 가지고 후음 장난친다 얘기했었잖아. 근본에서 흔들리면 안 돼. 생각해봐요. 솔직히 후하고 후를 구분 못하는 게 솔직히 어떻게 후에버, 후에버를 구분하겠냐고. 영어가 그래서 힘든 거야. 초반에 안 잡히면 끝이야. 이해는 가지 못 말하는 건지. 이거 없다고 쳐봐. 똑같잖아. 동사 나왔으니까 격이 뭐야? 주격이 돼야지. 그러니까 에버절 가지고도 뭐 한다? 삽입 가지고 장난친다. 그 얘기야. 작년도 문제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딱 17, 18 두 개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다 들어가. 한 보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 문법문제 보니까 한 110 문제 정도 돼요. 모든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그럼 110개 정도 되면은 다 문법 문제가 다르다 근데 포인트가 100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뭘 더 해. 뭐 옛날 거 갈 필요도 없어. 책은 딱 2년치면 충분해. 2, 3년치면 충분해요. 독해는 어차피 계속 그러는 거고 문법은 2, 3년치면 충분한 거야. 그 안에서 다 돌게 돼 있어. 바꿔 돌게 돼 있어. 그리고 최근 게 가장 최근에 유행이라는 버라미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절이야. 구절이라고 동사하고 관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난 그걸 더 강조해. 왜? 아씨가 그걸 맞춰야지. 난 다 맞추는 거 맞추면 뭐하냐고. 아까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뭐지? 며칠 전에 불렀다며? 어젠가 그저께. 그래서 학교 불렀다며? 알아? 어디 저하고 학교에서 불렀대. 그러니까 저게 3월 달에 2월 달에 그거 하잖아. 근데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 그랬나봐.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섰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입주민들이 많아져가지고 학생들이 늘어났나봐. 그래가지고 증축공사를 했나봐. 급하게. 그래가지고 증축공사 하다가 용접자금 하다 보면 이렇게 불꽃 튀잖아. 불꽃 튀는데 튕 날아가면서 이제 거기에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런 발암물질도 있는데 거기에 툭 튀었나봐. 그러면 확 나온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 대피하고 난리 났었나봐. 대신 이제 사상자는 없긴 했었는데 그게 근데 알고 봤더니 까발려 봤더니 작년에 뭐 세종신가 얻은 것에서 불 한번 난 적이 있었대. 공사하다가 같은 업체래. 결론은 뭔지 알아?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야. 작년에 한 거는 실수라 이거야. 이번에 한 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실수했어요. 지랄하지 말고.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수 아니야. 어? 실수 두 번, 세 번 할 거야? 아, 씨발, 그러니까 3년, 4년 하는 거지. 한 번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 우리는 국가지원 실수하고 지방직에 붙으면 돼. 너무한가? 아니, 반대로 갈 수는 없잖아. 결론은 맞, 그 말 딱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봐봐. 그 정도 됐으면은 그 업체에다 어떻게 일을 맡겨. 못 맡긴다니까. 한 번은 실수가 돼요. 두 번, 세 번은 절대 실수 아니야, 그거. 변명이지. 이해가 가겠지? 한번 지각하는 거는 봐줘요. 두 번, 세 번 지각하면 곱게 안 봐. 아무리 진짜 그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늦었다고 맞아도 듣는 사람 입장은 어때? 그래,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것도 거짓말이겠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야. 본인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왜? 그 전철이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의 그 잘못 중에 하나라고. 나중에 돼서 진짜 미안하다. 그 나중 문제지. 그 순간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라고. 두 번 실수하지 마세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해는 갔죠?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참고로 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뭐뭐 에버저리 쓰인 게 좀 뭐 어디에 쓰인 거 본 거야? 명사절에 쓰인 거 본 거지요? 됐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볼게요. 책을 좀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잘 봐요. 여기 지금 whatever you want야. 이 문장과 whatever you want is will be accepted. 자, 똑같은 문장인데 whatever you want야. 차이가 뭘까요? 이거 이하면 끝이야. 거의 끝난 거예요. 똑같이. 자, 다시 가면, 자, 뭐뭐 에버가 붙었어. 시작. 무슨 절? 명절 또는 무슨 절? 부사절. 두 번째 뜻. 세 번째 뭐? 현행사 없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에버저 딱 나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딱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거 먼저 보는 게 좋아. 선행사 했으면 무조건 답이야. 제발 일단 봐봐. 와려보고 와려보야. 둘 다 선행사가 없으니까 이상 없어. 그런데 여기는 콤마가 직조고 여기가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어네. 여기는 여기가 뭐야? 동사니까 이 전체가 뭐야? 빨리 말해. 주어네. 끝났어. 밑에 문장은 에버저리 무슨 줄을 쓰인 거야? 명사줄을 쓰인 거고 위에 거는 부사줄을 쓰인 거라고. 끝이야. 뜻이 좀 다르겠지. 자, 명사줄 때 뭐라고? Anyone, anything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부사절 때는 뭐뭐 일지라도 하더라도 양보적 해석하라고 그랬어. 해석해. 시작.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은 will be accepted. 수용될 것이다. 네가 뭘 선택하든 네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뜻이야. 몇 가지 콜? 얘는 뭔 뜻이야?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그거 받아들일게. 솔직히 이 말 어때? 같은 뜻이에요. 쓰는 놈의 그래 방향점. 뭐야? 네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뭘 선택하든지 간에 나 다 받아들일게. 마음대로 선택해. 그 느낌이지.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에버저리 들어간 문장은 100% 독해서 주제문입니다. 에버저리 들어간 문장은 나는 독해 읽을 때 긴장하셔야 돼. 주제문이야. 100%. 요거 이해 갔지? 무슨 말하는 건지? 무슨 절? 부사절. 이거 명, 끝이에요. 다 한 거야. 얘 다리가 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보는 것 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콤마 안 찍은 문제가 되는 거지. 안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콤마 찍어지면 땡큐야. 에버절 나오는데 콤마 찍어놨다. 그럼 아예 아리가또 고자에 봤어. 100% 얘 부사절 하면 되는데 안 찍어지면은 이게 씨발 이건지 그냥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는 이게 이건 이렇게 끊었잖아. 그나마 이건 괜찮아. 왜? 동사가 보이니까 그나마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뭐봐 얘가 그래서 내가 구문구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휘력과 구문력이 공무원 영어 시험에 99%야. 어휘 알아야 안면 어휘 문제 4개 5개 맞출 거 아니야. 아, 구문이 돼야 해석할 거 아니야. 구문이 돼야 문법도 맞추지. 그게 되면요 독해는 7, 8개는 진짜 그대로 따라온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자, 예문 좀 볼게요. 입에 오죠? 자, 명사절 접속사로 나와 있는데 보세요. 거기 whoever said that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요거 봐봐. whoever said that is a liar. 자, 물어볼게. 요 whoever Who said that is a liar? Who said that is a problem? 자, 어떨 것 같아요? 자, 이제 국어 잘해야 됩니다. 얼마? 누가 보실 거냐? 끝이야,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여기서 다 끊겼지. 이 that은 뭐예요? 빨리 말해.
접속사 아니고 say의 그냥 목적어입니다. 그거 저거라는 지시사예요. 에? 이봐. 이거 가능해? 여기부터 여기가 지금 뭐야? 주어. 여기부터 여기가 뭐야? 주어. 여기부터 여기가 뭐야? 주어. 여기 봐 그러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서 가는 거야 이제. 야, 이 새끼 뭐하고 뭐지? 후 뭐하고 뭐야? 빨리 말해. 의문사 있지? 관계대명사 주격 있지? 아? 무슨 절이야 이 새끼? 명사절이지? 관계대명사 주격 무슨 절이야 이 새끼는? 형용사절이고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서 꾸며야지. 그리고 이 새끼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사람 후가 오면 여기 후 이렇게 오면 사람이 돼야 될 거고 이건 주격이잖아. 여기까지 컷? 그럼 여기 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거야? 1번, 2번, 3번. 위에 건 당연히 맞겠지. 뭔 뜻이야? Say that 그것을 말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럼 요 새끼 뭐야? 이거 뭐야? 빨리 막 시작. Anyone who says that. 이렇게 된 거 맞아? 어? 그러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잖아. 어? 그러면 이 새끼는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꾸민 거고 이게 주어인 거잖아. 합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을 말하는 사람 모두는 다. 야, 그렇게 말하는 새끼 다 거짓말 새끼야 이 새끼지. 여기까지 커? 여기? 어, 붙여야 돼. 얘는 같이 무슨 말 하는 거지? 여기까지 커? 그러면 이거는 맞아? 자, 이 두 새끼가 맞으려면 뭐면 돼? 명사절이면 되지. 그리고 이건 반드시 뭐라고? 누가라고 해석을 해야지. 혹시야 누가 그것을 말했는지 가 돼. 그것이 거짓말장이다. 멍 개소리야. 이거는 누가 그것을 말했는지가 문제다지. 얘는 안 되지만 얘는 국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때 후는 뭘로 보는 거야? 빨리 말해. 의문사에서 의문대명사입니다. 야, 그 누가 말했지? 야, 걔가 그 말했으면 이거 심각한 건데? 무슨 말인지 알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여기 뭐 물어볼 수 있어? 이제 후가 맞냐? 후에버가 맞냐? 물어보면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돼? 이 문장을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장에서 문맥이 맞으려면 요거는 후가 아니라 후 에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에버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말은 이해 갔지요? 세 개 문장 써놓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예문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 힘든 것 같아도 그거 가정하면 한 2, 3개만 하고 나면 성적 팍 올라요. 농담이 아니라. 야, 그걸 누가 말했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뜻이고. 이건 말이, 문맥이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첫째는 구조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뭘 따져야 돼? 해석을 가셔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아까 whatever하고 whichever도 결국 무슨 문제야? 해석까지 가야 되는 문제. 됐지? 자, 넘깁시다. 20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참고 있죠? 그거 별표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 참고 표시는 절대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밑밥이야. 그냥 밑밥. 잡아, 거기. Which so ever, what so ever, who's so ever. 잡으세요. 요 새끼들은 잡아봐. ever가 붙으니까 뭐, ever죠. 개소리고, 잡아. 얘네는 단독으로 문장 끝에서 강조야.
그러니까 거기 밑줄 나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그냥 버리면 되는데 걔는 이게 뭐지 막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밑밥으로 내는 미끼라고 그냥 미끼 그냥 이해 갔죠? He has no sense. 뭔 뜻이야? 그는 감 센스가 감각이 없어요. 자, not at all 기억나지? 부정어 강조하자 쓰는 거 그게 whatsoever야. 그 whatsoever 뭐라고? He has no sense at all과 whatsoever가 똑같은 건데 걔는 거기 있으면 whatsoever, whatever 들어가고 뭐 뭐지 이런단 말이야. 그냥 밑밥이니까 최근에 요 새끼를 그냥 밑밥으로 걸르는 문제가 서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얘는 단결 수는 없어. 그러니까 whatsoever가 문장 끝에 부정어 끝에서 문장 끝에 나오면 뭐라고 해? 그냥 at all이랑 그냥 강조니까 가로치고 버리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딱 보니까 이 미끼가 있어. 내가 지나가는데 나 낚시 미끼야. 내가 먹을 줄 알지 안 먹어. 그거 안 먹고 그냥 가면 돼요. 먹으면 가는 거야. 이제 이해 같이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자, 내 위에 예문 한번 보실래요? 자, whatever you suggest. 뭐 뜻이야? 콤마 찍혔지. 자, 그럼 이거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해석 어떻게 한다고? 양보적으로 해서 시작. 너가 무엇을 제안하든지 간에 무슨 제안을 하더라 또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 또 그녀는 뭐라고? 뭐야? 자기 막 무슨 말이야? 그거. 그녀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주제물이다. 됐지요? 물어보자. 여기 whatever가 맞을까요? whichever가 맞을까요? 다 되죠. 그러니까 whatever라는 거 썼다는 게 어떤 뉘앙스야? 제안 자체가 범위가 너무나 무관하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whichever는 지금 몇 가지가 선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제안한다 그런 뉘앙스니까 여기서는 또 그걸 부를 수는 없는데 뉘앙스 차이가 확 크지. 그 whatever가 더 어때? 더 세지요. 뉘앙스가 왜? 범주가 없어. 뭐든지 다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넣었으니까 whatever보다는 이것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하나만 더 다 끝낼 거야. 겁먹지 마시고 자,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으면 큰일 나요. 이거 봐요.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관계사 끝낼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아 출발 여기서 할 거예요. 출발을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주유는 배심이니 마시세요.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어느 게 단 거지? A가 단 건가? 둘 다 좋아해요. 재미없어요? 야, 여기서 이 새끼 역할 뭐야? 저 새끼 역할 뭐냐고? 임자 분석해. 임자 분석하라고? 주어 어딨어? 주어. 동사 어딨어? want. 타동사지? 목적어 어딨어? 이 새끼 목적어야. 얘가 목적어라고. 목적어 역할 품사 뭔데? 명사. 그래서 이 새끼 뭐라 그래? 의문 대명사. 명사야. 그러니까 목적어야. 의문사니까 앞으로 튀어나간 것뿐이야. 여기까지 컷! 너는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음악! 음악! 아까 내가 이거 괜히 한 것 같아? 이러려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예문 막 쓰는 거 절대 없어요. 음악! 밑에 거 분석해. 주어 있어. you. 동사 어 있어. 이 새끼지. 목적어 어 있어. 목적어 이 새끼야. 얘가 목적어. 이 새끼는요. 꾸몄잖아. 명사 꾸몄지. 뭐 형용사. 됐어? 물어보는 말이니까 뭐라 그래? 의문 형용사. 끝. 이거 응용할 거야. 이제. 겁먹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what과 which 같은 거에 뒤에 뭐가 달라붙어 있으면 명사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냥 형용사입니다. 의문 형용사. 여기까지 콜? 겁먹지 마시라고 그냥. 콜 안 먹었는데요? 겁먹은 것 같아서 그래. 겁먹지 마. 그럼 잘 봐봐. 책 있는 예문 쓰겠습니다. Whatever you sugges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 안 쓰겠습니다. 해봐 시작. 너가 무엇을 제안하든지 간에 이거지. 에? 복합 관계 대명사죠. 어? 복합 관계 대명사야. 복합 관계 대명사야. 자, 갑니다. Whatever opinion
you suggest. 끝났지? 시작. Whatever가 뭘 꾸몄어? Opinion은 명사를 뭐 했어? 꾸몄지? 그러니까 뭐야? 명사 꾸몄으니까 형용사. ever 붙었으니까 복합. 시작. 복합 관계 형용사. 자, 너가 무엇을 제안하든지 간에, 너가 어떤 의견을 제안하든지 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거 말고는 없어. 북라면, 너가 어떤 책을 제공하든지 간에, 뭐 그런 식의 뉘앙스로 붙은 것 뿐이야. 이해갔지? 이해갔지? 끝. 독해 속에서 이 에버절 뒤에 뭐가 나왔을 때, 명사 꾸미는 게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라고. 그냥 그걸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부르는, 그게 이렇게 쭉 있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요. 됐어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자, I gave her what I have. 뭔 뜻이에요? 시작. 자, what I gave her, what I have. 자, gave가 동사지. 사형식 동사야. 맞아. 요 새끼 뭐야? I요. what절 전체 뭐야? D-O. 됐어? 요거는 그냥 것. 시작.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었다지. 뭘 줬어요? 아, 이게 뭐야, 씨. 뭐, 아, 모르지. 요거다가 시작. What money I have. 요거서 꾸민가 말든 없어. 시작. 나는 그녀에게 주었다. 내가 가진 돈을 주었다지. 어떤, 이때 with은, what은 무엇보다는 어떤으로 해석하는 거야. which, 뭐, 어떤 책, 무슨 책, 이런 뜻이야. 그런데, 하나 알아도 잘 봐. 이 what이 어떤 명사를 꾸며서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잘 봐.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전부, 얼마 안 되지만, 요런 뉘앙스가 있어. 의미적인 뉘앙스가. 다시 한 번. 이거 뭔 뜻이야, 그러면? I gave her what money I have. 내가 지나가는데 그지가 있어. 너무나 불쌍해. 돈 줬어. 뭔 뜻이야? 뒷머리 뒤졌더니 3,580원이 있어. 다 줬다. 이해갔어, 그지? 이게 뭔 뜻이야, 시작. I gave 거지? 뭐냐? What money I have. 난 그 거지에게 내가 가진 돈인데. 근데 얼마 되진 않지만 전부 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야. 여기 뭔 뜻이야? 여기 이렇게 뭔 뜻이야? 빠르면 북. 나는 저 자선 단체에 내가 가진 책 몇 권 안 되지만 가진 책 전부 다 기증했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라고. 건부 쫄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위에 명사 나면 꾸몄으니까 그냥 꾸며가지고 덩어리로 봐버리니까 봐봐. 여기서 what이 하나 나타나면 여기 what 머리를 그냥 뭘로 봐버려 그냥. 덩어리로 봐보시고 여기 whatever가 하나인 것처럼 whatever opinion도 말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끝나버리라고. 쫄지 마시고 그걸 관계 형용 이걸 관계 형 이걸 의미를 형용사라고 하는 거 이걸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그런 것 뿐이에요. 이해갔지? 그게 207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 써놓은 겁니다. 자, 207쪽에 그 예문 한번 보실래요? Take which books you want from the bookshelves란 편. 예문 찾았어요? 자, 예문 한번 써볼게요. 그러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관계사 끝낼게요. 쫄지 말라고, 뭐 붙어 있다고. 자, 볼게. 뭐야? take야? 자, 볼게요. take which you want from the 뭐야? bookshelf. 자, 볼게요. 문장 맞아요? 나 지금 바꿨어, 지금. 이건 바꿨어. 책에는 지금 위치 뭐가 되어 있어? 위치 북스인데 난 지금 위치로만 이거 맞을까요? 그러면 여기부터 from부터 여기까지는 전명구니까 뭐 하는 거야? 일단 버리는 거 맞지? 그러면 take가 동사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되는데? 목적어가 되잖아.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타동사인데 여기 지금 목적어 빠졌지? 그럼 이 새끼 썼으면 이 앞에 뭘 써야 돼? 선행사 있어야지. 선행사 있어야지. 저건 틀려요. 이거 뭘로 고쳐야 돼? 이거는 what으로 고쳐야 돼요.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빨리 말해.
책 선반으로부터 네가 원하는 거 골라라. 당연히 이 왓은 당연히 책이겠지. 됐어?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What book you want?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죠. 쓰는 거고 여기 모두 가능해. 이때 위치 북은 가능하죠. 단독은 안 돼요. 무슨 말 이해하는 거 하고 있지? 단독은 안 된다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차이 뭐야? 위치는 몇 가지 선택해서 고르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아무거나 최고로. 자, 물어볼게. 여기에다가 ever를 붙이고 여기도 ever를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죠. 그럼 무슨 차이가 바뀌어? 의미 차이가 바뀌는 거야. 뭔 뜻이야 그러면? whatever book you want 그러면 이 서재에서 네가 원하는 책에서 아무거나 다 골라 가져가. 이 뜻이야. 서재 자체를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ever가 들어간 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원하는 거 골라 하고 whatever 골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야. 시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take which books you want 해서 결국은 이 want의 목적어는 북이 된다는 거지. 꾸몄다는 거 챙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맨 207쪽에 맨 마지막 예문 보세요. I'll give you. 나는 줄 거야 너에게. What help I can't. 요거네 요거 요거. 아까 여기 썼지. What book I have랑 똑같지. What money랑 똑같은 무슨 말이야. 내가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내가 가능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주겠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느낌 알겠어? 비슷한 거 봅시다. 시작. I sold what few books지. 나는 팔았다지. 뭐를? 책.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 전체 다 팔았다 이 뜻이란 말이야. 자, what 북인데 또 그 북 앞에 또 뭐라고 few라는 게 또 꾸며놓은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 쫄지 말라고 이런 거야 괜히. 쫓아만 가시면 돼. 무슨 말 얘는 가고 있지. 그럼 봐봐봐. 여기 북수가 온 상태에서 잘 봐. 여기 few는 뭐가 온 거야 빨리 말해. 이게 그냥 형용사가 온 거야. 여기 뭐가 온 거냐. what이 와가지고 이렇게 꾸며. 얘도 얘 꾸민 거고 얘도 얘 꾸민 거지. 그 얼마 안 되는 모든 책을 다 팔아버렸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갔지요? 무슨 말인지. 여기 만약에 few가 없어도 얼마 안 된다는 뉘앙스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그 안 자체가. 자, 208쪽에 맨 위에 문장 한번 보실래요? 시작. I have taught you. 나는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What little I know about fishing. 해석 되겠어요? 낚시에 관하여 내가 얼마 되지 않는 지식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다 이 뜻이에요.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 문장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What little,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little은 별로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지식에 대해서. 근데 그 뭐에 관한 지식인데? 낚시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아는 거 그냥 다 전수해 줬다. 그냥 그 뜻입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 복합관계 형용사. 자, 내가 여기다 아까 뭐 붙였어? 빨리 말해. ever 붙였어? 그게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 ever가 붙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해석만 그렇게 하시면 됐다. 선택적이란 말, 포괄적이란 말, 그게 위치하고 what 아까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무슨 잡아? 이 말 딱 기억해. what과 위치 물어보는 문제다. 뭐 문제야?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문제야. 알았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부사는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where로 바뀌는 것까지 다 했어요. 자, 조심할 게 뭐라고 했어요? 빨리 말해. the way하고 how는 같이 쓰는 게 아니다 그랬고. 됐지요? 장소라 그래가지고 where 쓰는 게 아니고 뒤에가 완전하면서 장소일 때 where 쓰는 거라고 했어요. 아셨죠? 철저하게 익히시면 뒤에 거 할 건 없습니다. 저기 211쪽에 보시면 그 플러스에 플러스 해놓고 접속사 대세 용법이라고 나와있죠. 한 장 반 정도 되는 거. 이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한 건데. 자, 일단 대세 뭐가 있어? 명사절 접속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고 부사절도 있고 동격의 대도 있고 강조구문도 있고 그런 거 싹 모아놓은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다란 주기를 다 마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잔챙이도 들어갑니다. 뭐 관사 이런 것도 명사 이런 것 들어갈게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